땡, 땡, 땡! 퇴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에이징 커브라고 사실은 대학을 길게 다닌다는 건 사실은. 단속이 빠르면 숫자가 낮지, 바보야. 왜? 여러분들 오늘 4학년 수강 신청 첫날이고요. 일단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졸업을 슈바할 수가 없고 복학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직도 고민 중인데 닷지를 칠 수도 있습니다. 또 중간에 일단 잡아놓자고.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상황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보시면 자 수강 인원 100명 미만의 수업은 대면 수업 운영을 기본으로 하며 비대면 수업 진행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100명 기준이야.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잡으려고 하는 과목들은 다행히 100명 이상이에요,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면 수업 기본이 아닙니다. 제가 너는 대면을 바란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꼬리치냐 이러는데 그 말은 코로나가 사라진 대면 말하는 거죠. 제가 이전에 이제 그 발표 영상으로 되게 좀 주목을 받았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졸업 전에 다시 좀 제대로 된 발표를 하고 싶다 이런 거였지. 그래서 이제 100명 미만의 수업은 제가 신청하지 않고 제 수업은 이제 비대면 수업 또는 병행인데 지금 제일 이제 힘든 게 뭐냐면 비대면 수업의 운영 방식은 실시간 강의를 원칙으로 하며 녹화 강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고려대학교 피셜로 떠버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런 건 뭐냐면 출석을 그 자리에서 박아라 이거기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수업은 정해져 있죠 시간이. 그때 뭐 제가 일정하고 겹치면은 이 수업을 또 들을 수가 없어. 그럼 출석이 깎이고 그럼 점점 F의 속으로 들어갑니다. 100명 이하의 수업을 언젠간 듣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어쨌든 졸업 전에는 교양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발표를 하고 싶긴 한데 지금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발표 수업을 권장하는 수업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이제 대면으로 하더라도 고민이 좀 됩니다. 지금 신청한 것도 다찌를 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다시 휴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두 과목도 못 잡는다? 휴학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고려대학교가 일반 휴학이 한 3년 정도 되거든요? 존버 칩니다, 이거 진짜. 이거 30 넘어서 20살 애들하고 다닐 수도 있어요, 지금. 그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DM이 많이 와요. 내가 지금 24학번, 25학번 들어갈 건데 오빠 제발 졸업하지 말라라. 졸업 못하게 생겼어,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볼 수능이 내가 본 수능하고 다를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너가 다니는 고려대학교, 내가 다니는 고려대학교 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이 충격적인 일 때문에 이분 신청 실패한 방송 탓하러 방송 킨 거 아니죠. 저는 이제 그간에 원칙이 있었어요. 이제 방송 시작하고 단 한 번도 라이브로 수강 신청 안 한 적이 없죠. 2학년 때부터 모든 걸 라이브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미에미노 사실 공식 컨텐츠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방송을 키더라도 제 신의 손 짬밥을 보여주는 거지. 얼마나 4학년의 손길이 매서운가. 방송 키고도 그 딜레이를 잡아낸다. 일단 두 과목인데 이 정도는 뭐 제가 4학년으로서 충분히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땡 땡 땡 최초 단소 살인마에서 마우스 살인마. 야 전라 빠른 거 아니야? 자 연습. 자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순간 반응 속도 체크하면서 클릭 싸움이거든요 사실은. 무슨 프로그래밍 뭐 사용해서 한다든가 뭐 매크로를 쓴다든가. 저는 그런 거 비겁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조건 전 전공법으로 전공법으로 계속해서 성장 중. 밀치 월장하며 성장 중. 퇴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에이징 커브라고 사실은 대학교를 오래 다니면 안 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실은 퇴화가 되죠. 굳이 대학을 길게 다닌다는 건 사실은 단속이 빠르면 숫자가 낮지, 바보야. 네? 자 고려대학교 수강신청 여러분들 이 국룰이죠. 네이비즘. 일단 정각알림하고 쓸데없는 밀리초 보기.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인간 동체 시력도 못 잡아내. 이건 필요가 없으셔. 저는 정시파긴 해요. 59초에서 이제 00 됐을 때 그 전에 이제 손가락이 어떤 그 마디로 움직여가지고 검지의 어떤 그 리드미컬한 검지가 움직이게끔 딱 내려주고 살포시 톡 눌러주는 그 센스. 그거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 수강 그렇죠. 딱 누르면 지금 30분이 지나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죠. 내 관심 강의 미리 장바구니에 넣어놨던 관심 강의에서 여기 호호 툭툭 툭, 툭, 북치기, 빡치기, 북치기,
빡치기. 좋습니다. 일단 이거 연습 30분 동안 하면 되고요. 어차피 두 과목만 노리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거 시간 맞춰가지고. 야, 근데 이거 얘네 요즘 바뀌었는데 트렌드? 이 로아로 가자. 뭐야 이거? 사이트 제목이 안 되면 다시 입력하시죠. 오케이, 미미도 대기 중. 가자. 고려대학교 수강 신청. 저 네이비 좀 이름 바꿨고요. 다 붙어. 일로 와. 들어와. 들어와! 고려대학교 4학년 나랑 다 붙자. 내가 짬밥 한번 보여줄게. 수강 신청이란 게 뭔지 전공법으로 바로 들어드릴게요. 긴장하지 마 여러분들. 이제 긴장할 필요 없어. 전 달라졌거든요. 이제 수차례 이 수강 신청을 통해 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밀리초까지 넣으라고? 초식에 오래 켜두면 차이 나지 않냐고? 야, 자꾸 낭설. 야, 이거 큰일 났네 얘네. 방구석 시계 사업가 있었어? 시계 운수를 두냐? 시계 초침 운수를 두냐? 자, 배팅 안 할 수가 없죠. 자, 수강 신청 성공한다 못한다 배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저를 좀 믿어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오늘 수강 신청 두 과목 다 성공. 두 과목 모두 성공. 요걸로 가겠습니다. 두 과목 모두 성공. 그렇죠. 자, 민심 좋고요. 뭐야? 야, 민심 왜 뭐야? 개떡 같은데? 어? 12.7만 건다고? 실패한다에? 55, 52? 굉장히 치열합니다. 25만 올인? 야, 이런 패배에도 25만 올인 가야지. 이거 질 수 없죠? 못 참습니다. 오! 와, 25만 걸었어요. 와, 씨. 성공한다에도 25만 있고, 실패한다. 지금 판돈이 많이 걸렸어요. 오! 야, 이거 누가 바꿨어? 야, 이거 지금 보고 있냐? 4학년 있는데? 야, 고대 수치야? 야, 지금 고시 하나 힘드냐? 아니, 왜 이렇게 애가 날카로우고 퇴물 잘 나가요, 나름. 씨발, 이거 아니야! 씨! 오케이, 지나갔고! 페이크 지나갔어, 씨! 진짜가 온다! 지옥의 사자가 오고 있다! 되잖아. 되잖아요. 이거 아니야. 고려대학교 이 느낌 아니었어. 맞잖아. 된 거야, 나. 왜. 됐어! 된 거야! 빨리 컷! 아씨! 이게 안 돼? 야, 이거 뭐야, 이거! 방풀이야! 야, 법조인 왜 이렇게. 야, 대선 캠프에서 온 거 아니야? 야, 법조인이 이렇게. 야, 이거 아니야! 아니, 두 개가 안 된다고? 25만 폭업! 아니, 수업이 한 개야! 아니, 슈가, 이건 신전다! 이건 돌다리야, 돌다리! 아니, 사막 좀! 수업 한 개 됐는데, 야, 이게 안 돼? 아, 나 자만했다, 얘들아. 아, 얘들아, 자만했어. 3학점에 356만원이야. 자, 안 나갈 거야. 님들 못 들어와. 오늘 게임 못 해. 나 안 나가. 나오세요! The enrollment quota for the course has been reached. 미국인 아니야. 저 미국, 한국인이야. 한국인 자리 있잖아요. J-POP, J-POP, J-POP. J-POP 1학년. 육수할게요. J-POP. 고려대학교로 J-POP 어떻게 안 돼? 3명? 혼란을 틈타. 전집주 호흡법. 으잇! 스펙트 팩트룸! 첫 번째는 학생 중심의 열린 교육체계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의 수강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수강 신청 제도의 개선이라든가 총장님, 학생의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이중 또는 융합 전공의 활성화,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야, 강화를 언행 불일치? 위한 뭐야 이거? 두 과목이 총장님 지금 3학점에 350 말이 됩니까 총장님? 1시간 지금 1시간 15분에 356만원! 그럼 하나 잡은 것도 취소할 거야. 나 들어가게 히읗. 안 돼? 저건 안 돼? 내 3학점이야! 저건 안 돼! 어떻게 저건 안 돼! 슈발! 실패를 성공했다. 참으로 역설적인 날이네요. 성공을 실패했다. 일단 여러분들 일단 향후 계획은 제가 한 과목만
과목만 들으기는 좀 그래요. 한 과목은 지금 15학점 남았거든. 두 개, 세 개. 그리고 이제 연달하고 같은 교수님이라 감성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좀 겹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똑같은 행정법이라서. 일단은 최대한 한번 도전은 아마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유튜브 올라갈 때 또 계획을 한번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마무리 짓고. 기운을 반쪽짜리밖에 못 드린 건 정말 아쉽고. 끝까지 긴장해라. 거만하지 마. 늘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남기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뵙겠습니다. 미바. 실패 나이스 입맛.